안녕하세요. 검은사막 게임 디자인실 주재상입니다. 3주 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긴장되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10월 1주차 위클리 업데이트는 협동형 던전 아토락시온의 두 번째고요. 시카라키아입니다. 사막을 테마로 했던 바하마키아에 이어 해저를 테마로 하는 시카라키아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하이델 은방울꽃 여관 다락에서 진행되는 비밀수호단의 비밀스런 회의에 소집됩니다. 그곳에서 의뢰를 수락하시면 야즈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텐데요. 지난 구역에서는 고대 세이지 로크스의 수제자 바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제자 시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떡밥만 가득했던 전편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게 될 텐데요. 폐쇄된 요새에서 버거운 운명을 짊어져야만 했던 소녀들의 이야기로 설정 마니아 분들께서 궁금해해 주시는 검은 사막의 고대사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야지 역의 윤하영 성우님 그리고 라피 역의 사성웅 성우님을 비롯한 국내 최고급 출연진의 여련이 가득한 풀 더빙으로 귀가 호강하는 메인 퀘스트를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알키를 연타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해 봐줬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이지 캐릭터의 설정 시간대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데요. 세이지의 스토리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지의 미래는 과거에 있고 과거는 미래에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말로는 회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토락시온의 로크스와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세이지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모험가 여러분의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세이지가 다른 에다나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간 측면에서는요. 시카라키아에 입장하려면 바하마키아와 마찬가지로 타리브레의 눈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리브레의 눈물 제작 지식을 획득하는 아토락시온 타리브레의 눈물 퀘스트까지는 완료를 해주셔야 입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후로는 퀘스트 진행과 상관없이 필드 주요 기믹만 수행하시면 보스방까지 도달해서 보스를 쓰러뜨리고 보상을 획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시카라키아에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대인의 석실 타리브레의 문을 통해 다이렉트로 입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하마키아 입장에서 우르키오스 방 입구 오브젝트에 말을 걸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바하마키아에 처음 입장할 때 타리브레의 눈물을 이미 소모했기에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던전 진행 방식은 바하마키아와 비슷합니다. 필드에서 몬스터를 사냥하여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 열쇠를 모으고 퍼즐을 풀어 난관을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덧 보스방에 도착하는 시기죠. 이번에도 시즌 서버와 일반 서버, 엘비아 서버의 난이도는 구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구역인 만큼 지난 몸보다는 좀 더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스터에그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퍼즐의 역할을 좀 더 부여했어요. 야즈는 퍼즐을 실타래라고 부르죠. 실타래를 풀어내면 각 구역의 환경을 제어하거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 보스인 베루라, 세르펜, 아포크로스를 쓰러뜨리고 나면 이 구역의 최종 보스 원념의 센티루토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저에서 한 차례 선보여드렸기에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센티루토스의 핵심 기믹은 전류입니다. 교류, 직류 뭐 이런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보스와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떤 장치가 눈에 띌 거예요. 보스가 휘감고 있는 탑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보스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력 단계에 따라 보스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연동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스의 전체 공격이 전멸기급이 되는 대신에 딜을 세게 놓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스의 전체 공격이 약화되는 대신에 딜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을 모험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믹이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우르키오스보다 훨씬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도 파티원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배와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공략형 몬스터인 만큼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믹에 익숙해지실수록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도전자 여러분께 열렬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장비 수준은 바하마키와 마찬가지로 엘비아 서버 기준 280궁 340방입니다. 아토락시온의 스토리만 즐기고 싶은데 파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의견을 주시는 모험가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스토리는 혼자서도 완료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TMI를 좀 드리자면 원래는 아토락시온의 4구역을 출시 완료한 다음에 끝없는 겨울의 산으로 스토리가 이어질 계획이었는데요.
최근 협동형 사냥터만 출시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모험가 분들이 계셔서요. 다음 대형 업데이트는 끝없는 겨울의 산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아토락션 못지않게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자리로 돌아가 또 다음 패치를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카라키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